자, 21페이지 혼합주택 관리, 혼합주택 단지 관리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혼합주택이라 하면 분양은 한 단지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 단지 관리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들을 공통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대표와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 누가? 임차인 대표회의, 임차인 등이 아닌 임차인 대표회의와. 자, 혼합단지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 이런 사항들을 결정해야 되지만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대표와 사전에 합의해야 된다.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참 어려운 단지 중에 하나가 우리가 현장에 이런 단지가 가게 되면 법이 임대주택법이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넘어갈게요. 이거는 굳이 여기서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와 입주자 대표회의는 혼합단지에 대해서 공동사항을 결정하여야 되면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대표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 이 정도 문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동으로 이두 분, 누구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들은 다음에 갖고 사항과 같다. 임대사업자는 사전에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해야 된다. 앞에서 봤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결정해야 된다. 어떤 것들? 관리 방법 결정인가 변경. 뭐죠? 자치 관리할 거냐, 위탁 관리할 거냐에 대한 결정 사항. 주택관리업자 선정, 주택관리업자.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장기수선 충당금, 장기수선 충당금, 특별수선 충당금. 자,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 충당금, 입주자 대표회는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하는 주요 시설에 대한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관리비 등을 사용하여 각종 공사 용역에 관한 사항,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공동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부 사항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각호의 모든 갖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 이런 경우에는 4, 5, 5호를 각각 결정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별도의 동의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구분되어 있는. 동의 확실하게 여기는 분양, 여기는 임대. 구분된 경우에는 뭐할수 있다? 장기선 충당금과 특별수준으로 대한 보수공사, 관리비 대행 사용 집행공사를 별도로 할수 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각자 결정하게 합의를 하자라고 했을 경우에 4, 5, 5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자 결정할 수 있다. 조건은 두 가지. 분양으로 한 별도의 동으로 있을 경우에. 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관한 결정 방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법. 자, 1호가 뭐죠? 1호. 1호. 관리 방법의 결정 변경.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자 선정 이두 가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기본적으로 공동을 해야 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 공급 면적의 2분의 1 초과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 대표이나 임대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자, 세 번째. 장기선 조정, 충당금, 특별 충당금, 관리비 등 공급 면적의 3분의 2를 관리하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임차인 대표회의가 결정한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초과 결정한다. 공급 면적 2분의 1 초과한 면적 관리자가 결정한다. 아, 밑에가 좀 잘리네요.
해당 공동주택의 3분의 2 이상의 관리를 입주자 대표와 임대 사업자가 없을 것, 그 다음에 안전관리 계획상, 안전관리 사항 없을 것, 교재를 한번 살펴보시면 22페이지에 하단에 있는 부분, 시설물의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임대, 그 다음에 어떤 나항이 있죠. 3번의 나항에 보면 시설물의 안전관리 수립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사항이 입주자 대표 협의의 2회 이상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없을 때는 2분의 1 관리자가 결정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리에 대한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3호, 4호, 5호에 대해서 예외 사항을 다시 한번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디로 간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해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어디에? 분쟁조정위원회 어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자, 22페이지 구성을 보겠습니다. 입주자 대표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의무단지인데 의무단지로 전환하는 경우 아까 얘기했던 3분의 2 요건에 따라서 의무관리 대상으로 비의무면서 의무관리 대상으로 공동주택 전환하겠다는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 나오느냐 관리인이 나오죠. 관리인이 이분은 관리사무소장이 아니죠. 의무단지에 있는 계신 분이 아니니까. 관리인은, 비의무단지에 있는 관리인은 관할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주민의 3분의 2가 동의됐을 때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서를 하여 하며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 연쇄해서 신고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신고할 수 있다. 관리인이 안 한 경우에는 주민의 10분의 1이 연쇄해서 신고할 수가 있죠. 이 두 가지 경우가 신고 의무가 있고 제출 기간은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전환하는 경우에 관리인 그 다음에 주민들의 10분의 1 이상이 연소받은 경우는 30일 안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신고가 됐죠. 시장, 군수에게 우리가 의무관리 하겠습니다. 신고됐으면 입주자 등은 관리 계약을 제정을 한 다음에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구성된 신고 날로부터 관리 방법을 3개월 안에 결정해야 된다. 다시 한번. 자, 비의무단지에서 의무단지로 신고인, 관리인이 신고했고 관리인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10분의 1을 연쇄해서 신고한 경우에는 이제는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 제정을 신고하고 3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신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 방법을 결정하여야 된다. 자, 주택관리업자 선정입니다. 입주자 대표는 자, 관리 방법을 뭘로 할 건가? 자치로 할 건지 위탁으로 할 건지
결정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대표회의가 구성 신고된 날로부터 6개월 내내 주택관리업자를 자치하는 경우는 해당 사항 없고 위탁한 경우에는 아까 우리 경쟁임차를 통해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되고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관리를 잘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갈 수가 있고 못하게 되면 제한을 해서 다시 업체를 선정하는 이런 절차들을 아파트에서 가지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공동주택 예외에 다시 뭐로 비의무단지로 하겠다. 의무단지에서 다시 뭐로 비의무단지로 전환하겠다라고 했을 때 누가 회장이 입주대표 회장이 있겠죠. 회장이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하겠다. 입주관리 대상 공동 재신고를 해야 한다. 결국 뭐예요? 의무단지에서 비의무단지로 가겠다. 그리고 3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서를 30일 안에 해야 된다. 어째 입주자의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된다. 시장군수구청장 신고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되죠. 아, 이제 당신들은 뭐다? 공동주택이지만 비의무단지로 다시 전환됐다는 것을 수리를 해줘야 되죠. 끝난 날, 다음 날 신고 수리한 것으로 본다. 이러이러한 인후에서 연장신고 한 통지하지 아니하면 끝날 날, 다음 날, 그 기간 다음 날, 10일 다음 날 신고한 것으로 수리해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입주자 등에 대한 관리 요구, 사업주체. 자, 사업주체 요구는 뭐지? 최초에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였을 때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죠? 최초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죠. 그래서 누가 관리해야 된다고? 사업주체가 관리를 하죠. 사업주체가 관리를 하는데, 자, 보시면 입주 예정자가 가반수가 입주했을 때 입주자 등에게 주택 관리를 공동 관리할 것을 요구해야죠. 다시 한번 사업 주체가 신규 아파트의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의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가 가반수 입주할 때까지 관리를 하면서 가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 등에게 뭐 할 것을 공동주택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때 통지 방법은 입주자 등에게 이 네 가지를 통지하죠. 자, 현재 총 예정세대는 얼마이며 입주세대는 얼마이며 동별로 예정세대는 얼마이며 세대수 동별수는 얼마이며 요구 방법에 대해서 요구하고 우리는 이런 업체가 있고 주소를 포함해서 입주자 등에게 안내를 하죠. 그러면 입주자 등은 그 사실을 보고 뭐를 한다? 공동주택 관리를 할 수 있다. 자, 구성 시기에 대해서 보겠죠. 입주자 대표의 구성 시기. 입주자 등이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 구성으로 하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 주체나 임대 사업자는 협력해야 된다. 다시 한번 입주자가 가반수가 입주하게 되면 사업 주체에서는 입주자 등에 요구를 하죠. 뭐 하라고? 관리를 해달라고.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을 하고 협력을 사업주체와 임대사업자는 대표의 구성에 협력을 해야 됩니다. 자, 관리방법 결정신고. 입주자 대표 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입주자 대표 회장은 그 결정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서를 첨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리 방법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
자, 신고수리업이고 아까는 10일이었고 7일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날로 7일 이내에 수리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일 관리 방법에 대한 신고 수리 방법 7일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리기간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와 가반수 입주할 때까지 의무적으로 뭐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된다? 사업주체가 관리를 하죠. 그때 입주 예정자와 가반수가 입주할 때 입주자 등에게 아까 통지하고 관리 방법을 요구해야 된다. 앞에 이야기했던 것을 함축해서 표현한 방법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와 가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를 해야죠. 그리고 나서 입주 예정자의 가반수가 입주하였을 때 입주자 등에게 사실을 통지해주고 공동주택 관리할 것을 요구해야 되는 거죠. 관리상 의무를 보겠습니다. 이때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와 가반수 입주할 때까지 관리함에 있어서 체결해야죠. 입주 예정자와 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뭐를 징수할 수 있다?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자,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와 가반수 입주할 때까지 공동 관리를 하면서 입주 예정자와 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임대 계약 보겠습니다. 자, 어린이집에 대한 임대 계약은 누가 하느냐? 신규 아파트에 계약 주체가 없지요. 누가 하냐고? 사업 주체에서 하죠. 사업 주체. 뭐를? 어린이집을. 다 함께 돌봄 센터, 공동 나눔 센터에 대해서 누가?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 가반수에 동의를 받아서 서면으로 동의를 받죠. 네, 입주 예정하기 전이니까 전에 서면으로 개별 통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린이집 다 함께 돌봄센터 공동 유아 나눔터에 대해서 임대 계약을 하겠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어린이집 임대 체결 보면 개별 통지를 하죠. 선정 기준은 사업 주체는 어린이집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리 규약의 어린이집 임차 선정 기준에 따라서 하고요. 다만 이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임대 사업자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이 어린이집 이용하는 입주자 등의 임대 동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초 입주가 없기 때문에 동의 비율이 없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주체는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면서 예외사항이 뭐다? 어린이집 임대에 대한 동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업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신고를 알려주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 보시면 최초에 사용검사가 일어나게 되면 누가 관리를 한다? 사업주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때 사업주체는 입주자 가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입주자 등에게 관리 방법 결정을 요구할 수가 있죠. 이때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돼서 관리 방법이 결정된다라고 했을 때 자치로 가느냐 위탁 관리로 가느냐 했을 때 입주자 대표회가 아무런 통지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없다라고 하면 사업주체에서 업체 선정을
할 수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최초에 입주할 때 사용 검사 후에 입주가 시작할 때 누가 관리한다? 사업 주체가 관리한다. 사업 주체 관리하면서 입주자가 가만수 입주했을 때 관리 방법 결정을 요구를 하죠. 그렇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 구성이 됐을 때 입주자 대표회에서 관리 방법을 결정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업 주체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는 27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관리업자 인수인계 절차 사업주체 관리인. 자, 주택관리업자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 관리인은 두 분이죠. 사업주체하고 관리인은 다음에 각호 사항들을 인수인계해야 한다. 인수인계. 어떨 때? 세 가지인 경우에 인수인계를 해야 되죠. 자, 어떨 때? 입주자 대표회장으로부터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입주자 대표회장으로부터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에 인수인계를 해야 되고요.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에도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다.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도 인수인계를 해야 되죠. 인계기한을 보면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관리인은 위에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는 언제? 1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해야 한다. 자, 인수인계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리 업무 인수인계.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 관리는 새로운 관리 주체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 새로운 관리 주체는 기존 관리 주택 종료일까지 공동주택 관리를 구성하여야 하며 기존 관리 주체는 해당 관리 종료일까지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해야 한다. 예외가 있죠, 예외. 예외. 자, 기존의 관리의 종료일까지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기존 관리 주체는 기존 관리의 종료일까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경우에 기존 관리 종료일까지 새로운 관리 주체가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 주체가 선정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관리 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한다. 이 경우에는 인수인계에 소외되는 기존 관리 주택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수인계는 반드시 새로운 관리 주체와 기존의 관리 주체가 정한 사항대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외사항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업주체 의무관리 전환 관리인은 인계할 때 누가 참석해야 되냐면 입주자 대표회장 및 두 사람이죠. 입주자 대표회장과 이 감사 한 명이 참관해서 각각 서명 날인해야 되죠. 각각 서명 그리고 인수인계가 해야 되죠. 다음에 기존 주택관리가 새로운 관리 주체에게 인수인계한 경우에도 똑같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설계도서. 장비명세서. 장기수선 계획,
안전관리계획, 관리비, 사용료, 이용료의 부과 징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 서류, 장기선 충당금의 적립 현황, 관리비 예치금의 명세, 세대 전유 부분을 입주자 등에게 인도한 날의 현황, 관리 규약과 그 밖의 공동체 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들을 인수인계해야 되는데, 이 많은 서류들을 인수인계할 때, 누가? 입주자 대표 회장, 감사가 참관하여서 반드시 인계자와 인수자가 서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다시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가장 중요한 게 설계도서. 그죠? 설계도서가 있죠. 그 다음에 장비들이 있고요. 사업 주체에서 장기성 계획을 만들어서 새로운 관리 주체에게 인계하는 장기성 계획서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계획도 사업 주체에서 최초 먼저 만들어서 관리 주체에게 인계를 하죠. 그 다음에 사업 주체가 최초로 관리를 부과하고 사용료, 이용료에 대한 부과 징수 현황도 누가 한다고? 사업 주체에서 하죠. 거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그거를 회계 서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서류도 인수인계 해줘야 된다. 특히 장기선 충당금의 적립 현황, 사용 현황이 아닌 적립 현황에 대해서도 사업 주체에서는 인수인계 해줘야 된다. 관리비 예치금, 아까 저희가 봤던 것들은 사업 주체에서는 당연히 관리를 함에 있어서 사용자와 입주자 등과 뭘 하죠? 계약을 하면서 뭘할수 있다? 관리비 예치금을 뭐할수 있다?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명세서를 누구한테? 관리 주체에게 인수인계해야 되고요. 전유 부분에 대한 세대 전유 부분에 대한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의 현황도 이 같은 경우는 하자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인도한 날의 시점에 대해서 누구한테 관리 주체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되고요. 그거를 입주자 대표 회장과 감사가 확인하죠. 그리고 관리 규약과 그 밖의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들도 누가? 최초 사업 주체가 관리인이 새로운 관리 주체에게 인수인계를 해줘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재 28페이지까지 저희가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9페이지부터 임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임대 28페이지 하단에 있는 임대주택 전형부터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요. 오늘 처음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좀 낯설고 새로운 용어들 많지만,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오늘 처음 시간이지만 여러분께서 여기까지 함께 해준 것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기쁜 소식.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에 입문하셨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현재 이루어진 사실. 여러분 전기수 24회에 합격한 여러분의 선배죠. 그분이 지금 현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12월 1일 날 받으면서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장으로 출근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도 다 함께 주택관리사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교재를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3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돌아가셔서 화이팅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